여러분 안녕하세요. 펀드를 맛보다 푸딩의 블루베리입니다. 여러분 펀드 고르기 참 어렵죠? 이 많은 펀드들 중에 좋은 펀드를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펀드를 사기 전 등급을 보면 좋은 펀드인지 아닌지 빠르고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1등급 펀드가 되려면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이 보장되어야 하죠. 이번에 고를 펀드는 펀드 푸딩 앱에서 꾸준히 상위를 유지하고 있는 KTB VIP 스타 셀렉션입니다.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펀드의 스타일이 보인다. 우리 같이 펀드 알아볼까요? 펀드에도 테마가 있는데 몇 가지 테마를 가지고 리밸런싱하면서 수익률을 꾸준히 우상향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설명 잘 들어보시고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과 같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선 이 펀드는 가치투자의 명가 VIP 자산운용의 자문을 받는 KTB 자산운용의 펀드입니다. 평가가 낮게 된 한국에서도 산업 리더가 될 수 있는 개별 종목들을 발굴해 장기 투자하는 전략으로 나만 알고 싶은 고급 재료들을 찾아 투자하는 건데요. 주 재료들이 한솔케미칼, SKC, LNC바이오,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유니테스트, SK하이닉스, 금호석유화학 대부분 무언가 만들 때 필요한 소재 쪽 종목들이네요. 물건의 가치는 소재를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이 펀드는 소재의 가치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상위 탑10의 재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종목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반도체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 한솔, SKC, SK머티리얼즈는 기초 원료, 부품 소재들을 담당합니다. SK하이닉스에서 그 소재들로 반도체를 만들고 유니테스트에서 안정성 검증 단계까지 완벽한 반도체 포트폴리오인 것으로 보여요. 한솔케미칼은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다양한 소재를 생산하는데요. 과산화수소나 라텍스, 부직포 등 정밀화학 제조업인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연 800억씩 수입해오고 있는 소재 개발을 성공해서 기업의 가치가 뿜뿜 하고 있네요. SKC는 자동차나 가구의 쿠션, 화장품, 옷, 세정제 등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초 원료를 만드는 회사예요. 최근엔 친환경 소재를 중심으로 개발 중인가 봅니다. SK머티리얼즈는 OLED, LCD, 디스플레이 쪽 반도체 부품 소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OLED 하면 TV나 모니터인데 이번에 코로나로 수혜를 많이 입었을 것 같네요. 여기서 현대모비스의 포빌리티 앰비전의 디스플레이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SK하이닉스는 최고의 메모리 기반 반도체 회사입니다.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D램을 생산하죠. 그리고 생소할 수 있는 유니테스트라는 기업도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앞에 회사들과는 좀 다르게 반도체 성능 측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종목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네요. 반도체 외에 눈에 띄는 종목들로 금호석유화학과 LNC바이오가 있는데요. 금호석유화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한 의료용 장갑 재료를 만들면서 영업이익 1000%를 달성한 기업이에요. 이 의료 소재를 앞세워 미래 사업에 시너지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골프가 유행인데 골프공을 만드는 소재를 생산한다고 해요. 타이어나 의류 등 일상생활에서 고무는 빠질 수 없으니 이미 탄탄한 기업임을 감안한 것 같아요. LNC바이오는 피부 관련 바이오 기업으로 인체 조직 기반의 의료기기 제조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에요. 수명이 늘어나며 바이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LNC바이오의 성장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 펀드의 재료들을 보니 당연히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희가 이 펀드를 1년 전에 투자했다면 지금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간단하게 펀드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과 좀 맞는 것 같으신가요? 요즘은 들고 있는 주식으로 나를 표현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나의 투자 스타일, 가치관과 맞는 펀드를 찾아 나의 투자 부캐를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